언젠간 슈퍼개미! 이게 뭔지 알아? 자전거? 자전거 타고 왔어. 자랑하는 거야. 영평 가서 점프도 하고 사람들이 나보고 아 너무 들이대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다 다쳤어. 나 아직 안 다쳤어. 아, 영평아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 점프대 이런 것도 나지막 하더라고. 다칠 수가 없어. 아, 생각해봐. 거기서 사람 크게 다치고 하면 되겠어? 안 다치게끔 다 해놨어. 별로 무서워할 게 없더라고. 포장 렉브레이스에다가 뭐 하고 갔는데 아니 진짜 보호대 없이도 탈만해. 근데 나는 어디 놀러 가면 장도 안 보거든. 끝나고 이제 잘 때 이렇게 잠깐 봤다? 개폭등에 있는 거야. 호! 어? 야 오늘 또 올라. 크, 내가 반도체 뭐라 그랬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 바닥일 때 진짜 리스타킹 문제하고 DB 센터에서 지금은 저가지만 좀 있으면 이제 발주 나올 거라고 막 얘기했잖아. 요새 이제 레포트 나오더라. 내가 좀 더 빨라. 먼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바닥에서는 그거 다 죽일 때 바닥 개미들 손전 칠 때 외국인들이 그거 다 받아갔잖아. 이제 우선은 하이닉스가 먼저 가.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들이 따라가는 거야. 삼성향은 아마 3분기까지는 별로일 거야. 실적이 4분기부터 이제 개선되면서 내년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 폭락할 때 막 자기가 이제 투자의 신이야. 이제 이렇게 막 폭락한다고 막 써. 막 논쟁이 붙었어. 근데 지났더니 막 뿌이 잡아도 나왔어. 그럼 내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딱 글처럼 글 없어. 아니 한둘이 아니야. 무한방법이야. 무한방법. 근데 진짜 저간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있어. 이거 잠깐 오른 거지만 이건 약간의 명현현상이다. 지금 막 지가 뭐 폭등하는데 이게 명현현상이다. 이것은 폭락을 위한 도움닫기일 뿐이다. 개구리가 멀리 뛸려면 움츠러들어야 된다. 멀리 제대로 폭락하게 해서 움츠리는 거다. 계속 움츠리기만 있네 이거. 아니 지금 건국 이래로 50년간 움츠렸어 지금. 오늘 뭐 좋아진 거 없나? 아 내가 저번에 얘기할 때 내가 BYC 슬쩍 언급했잖아. 그리고 방방 올라. 오늘 또 오르네 BYC. 내가 이거 딱 오르기 직전에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승리코드 형은 이거 BYC 이거 힌트다고 막 사야 된다고 했잖아. 샀나? 모르지. 그 힌트였게 아니었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솔직하잖아. 이것도 사기꾼 같은 사람은 아 그건 난 이렇게 갈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생생된단 말이야. 아니야. 그냥 BRC가 누워있길래 BRC같이 뭐 이렇게 누워있는 뭐 그런 게 얘기를 한 거. 아 그때 그런 내용 아니었어. 오를 줄 몰랐어. 그냥 올랐어. 뜬금없어. 나도 몰라. 왜 오는지 모르겠어. 솔직한 방송. 아 근데 전체적으로 좋아. 전체적으로 오씨 놀러 가길 잘했다. 아, 근데 급등한 것들 중에 좀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돼지 열병주들 중에 급등한 거 그걸 좀 못 줄이고 아 정당 너무 싸게 털렸어. 생각보다 세네 이거. 근데 내가 텔레그램에 얘기해놓고 간 것들이 대박났어. 내가 생각해도 이거 왜 이렇게 요새 대박나는 줄 알아? 그냥 장이 좋아. 근데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어. 장이 좋아도 봐라 할 수 있어. 하락일 때도 해가지고 그래도 이걸 견뎠잖아. 꼭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은 숨어있다가 있잖아. 딱 상승하면 나타나. 봐라! 막 가기 시작한 거. 봐라! 이런다니까? 또 뭐 재밌는 얘기 뭐 있나? 아 지금 화물수송 쪽이 지금 바닥이 안 좋아. 뭐 공항 화물수송 뭐 이런 것들이 바닥이 안 좋아. 나 안 좋을 때 사야 돼? 좋을 때 사야 돼?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근데 너무 안 좋을 때 말. 안 좋아질 때 말고 최대한 안 좋을 때 사야지. 3분기 한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아. 4분까지 안 좋다가 그 다음에 좋아지겠지. 여튼 최근에 언급한 종목들이 좋아. 괜찮아. 장이 좋을 때는 뭐를 언급해도 우리가 막 엄한 걸 안 하잖아. 그럼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뭐를 언급해도 아이씨 계속 빠지네. 근데 이제 빠져도 아 여기서 빠져봤자 뭐 크게 빠져봤자 20-30% 그때쯤에서 슬쩍 언급을 하지. 그러면 그때 이렇게 됐다가 이제 딱 좋아지지. 그래도 회사에서 내용은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장이 반등할 때 회사 좋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보다 꽤 세네. 근데 지금 폐가 너무 갑자기 좋아지긴 좋아졌어. 금리 인하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하고 그것도 이제 뭐 슬슬 막 얘기 막 지금 밑에서 막 달구고 있잖아. 그리고 내년 SOC 예산도 괜찮고 지금 주택 쪽만 좀 안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주택도 지금 눌리면 눌릴수록 나중에는 더 좋아지는 거야. 그렇겠지. 개구리가 이제 점프하게 해서 웅크리 딱 웅크렸다가 딱 발표치면 어떡해? 끽!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갑자기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집에서 안 사고 길에서 텐트를 사 텐트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텐트주가 대박 다리 밑에서 살고 그러면 다리주가 대박 나겠는데 한강을 다 다리로 덮어 그 밑에서 사람들이 움츠리고
살고 그런 일은 없겠지. 오늘 뭐 재밌는 레포트 있나 보자. 아, 볼 필요도 없어. 난 다 아니까. 한컴 NDS라는 종목이 나왔어요. 나 예전에 언급했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먹고 팔았어. 이건 4차 자율주행이라고. 근데 안 팔았으면 죽을 뻔했어. 2분기 실적이 박살 난 거야. 자회사 실적이 무너지고 매출도 줄었어. 매출이 이번에 크게 역성장하고 그러면서 또 인건비는 오히려 더 늘었어. 거기가 이제 판교에 있어, 그 회사. 나 예전에 여러 번 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인베디드하고 인베디드 솔루션이야. 그 뭔지 알아? 인베디드 솔루션? 아니. 이게 좀 얘기하면 좀 복잡해. 근데 각각에 내가 무슨 자동화 기기 뭐를 개발했어. 그럼 거기에 써야 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회사가 다 개발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하드웨어 회사들이, 그 판매 회사들이. 그럼 거기에 넣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걸 이제 한컴 MDSL 같은 회사에다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야. 자동차도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윈도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야.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한컴 MDSL 여기에 맞는 거 해주세요. 자동차 안에도 프로그램이 여러 개일 거 아니야. 프로그램도 뭐 명령어 여러 개일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원천 기수 하는 데가 있어. MS 같은 회사가 있어. 그걸 가져다가 여기가 그 약간 그 커스터마이징 한다 그럴까? 그래서 파는 거야. 그 매출이야. 그거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회사가 없지. 그리고 그런 것도 교육 사업이 있어. 교육하는 회사고. 알겠지? 회사 되게 좋아. 그래서 이건 4차 산업, 뭐 자율주행에 다 거. 자율주행, 빅데이터, 뭐 물류, 로봇, IoT에 다 엮여. 매출이 조금만 좀 상승해주면은 확 좋아질 거야. 근데 레포트에서 내년에 좋아진대. 3, 4분기도 올해는 뭐 큰 저거 없겠지. 근데 뭐 테마에 엮이면 그 전에 먼저 날아갈 수 있는데 내년에 좋아진대. 내년에 좋아지면 언제 사야 돼? 4분기. 내후년에. 좋아진 거 보고 산다. 근데 회사가 괜찮아. 그리고 현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야. 계속 뭐 기계 장치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뭐 적자 보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 회사가 PBR 1 이하면은 그냥 관심 가져볼만 해. 형들 내가 볼 때는 관심 가져볼만 하면 돼. 그리고 이런 데서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 우리나라 쌓아야 될 거 아니야.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갖다가 택시에도 프로그램 깔고 그 안에 있는 전자장비 같은 거 만도 전자장비 깔고 아다스, AD 그때 얘기했잖아. 전자장비 그거 만든다고 했잖아. 자율주행 관련은 만도 그때 내가 연극하고 날라갔어. 롱숏에서 기가는 사람들이 롱으로 만도 다. 아, 만도는 롱, 현대는 숏 이랬네. 롱숏 전략에서 롱숏. 만도가 이게 트렌드가 맞아. 그동안 이제 중국이 무너지면서 떨어졌는데 중국이 이제 마지막 딱 기저 찍고 이제 가니까 가잖아. 아, 근데 내가 사고 싶어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거야. 아, 이게 눈에 보여. 하다 보면 이게 보여. 만도 내가 여러 번 이제 했으니까. 근데 뭐 나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어떤 생각? 살 걸. 아, 사지 말 걸. 이런 생각 전혀 안 해. 아, 살 걸. 뭘 봐도 내 머리지로 살 걸. 아니, 근데 내 것도 다 그만큼 올라갔어. 똑같아. 거기서 뭐 교체 매매하는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럴 줄 알고 교체 매매를 안 한 건 아니야. 레버리지 갖다 썼어야 되는데. 몰랐어, 이렇게. 자기 개선될지. 아,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너무 솔직하지 않냐, 방송? 좀 가식으로 해야 이게 좀 구독자도 팍팍 늘고 할 텐데. 너무 솔직하게만 이렇게 미천을 다 드러내니까. 내가 혹시 사람들 막 몰려올까봐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 내가 얼굴도 이제 가리고 막 썸네일도 막 이거 대충대충 막 텍스트를 다다다닥 했잖아. 그래도 줄질 않네, 이거. 이것 때문에 아니었던 거야? 내 얼굴 때문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 아이씨. 난 내 얼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아, 아니라고? 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야. 몰빵 칠 수 있어? 아니라고. 어, 그래, 알았어, 인정할게. 아닌 걸로. 몰빵 쳐? 근데 그만큼 나는 그만큼 더 좋은 거야. 늙어도 이 감가가 없다는 거 아니야. 외모 감가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자산이나 뭐 이런 거나 소프트웨어는 더 좋아지겠지. 나는 값어치가 더 느는 거야. 가치로. 근데 그 자율주행 이런 거 엮이면 좋잖아. 자율주행은 굉장히 큰 트렌드란 말이야. 장기 보유하기 괜찮아. 근데 계속 여기 실적이 뻑뻑거지면 안 되는데 바닥 기저를 좀 확인하고 좋아지면은 괜찮아. 그럼 연관된 비즈니스들이 많아. 되게 잡스러운 것도 많이 해. 막 보드소 수입하고 보드, 메인보드 있잖아. 인베디드 보드. 그거 비싸거든. 그런 거는 수요처가 작기 때문에 그래.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싸잖아. 그런 거 이제 총판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뭐 윈도우 관련 뭐 프로그램도 그것도 팔고 인베디드 프로그램 팔고. 잡스러운 게 좋다니까. 이렇게 여러 개 해놓은 게 이게 걸리기가 좋아. 해마 이렇게 훅훅 굴려서 날아가잖아. 정다운 같이. 근데 어떤 회사가 난 오리도 팔고 닭도 팔고 뭐 돼지도 팔고 뭐 해봐. 그럼 돼지 열병 걸리고 훅훅 걸리고 조류독감 걸리고 훅훅 걸리고
후크가 막 여러 개 달린 거야. MDS가 그런 회사야. 싸고 막 그렇진 않아. 뭐 어떤 배당을 막 많이 주고 그런 회사는 아닌데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깔리는 거지. 4차 산업에 여기 거 들어갔다. 렌터카 뭐 아니면 뭐 자동차. 렌터카니까 생각났다. 내가 이제 여행 가기 전에 텔레그램 형들한테 AJ 렌터카 좋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 방방 지금 쭉쭉 날아가고 있지. 지금 쫙 날아가고 있지. 아, 딱 그 동생이 그러는 거야. 형, AJ 렌터카가 자동차 렌터해 준대. 어? AJ 렌터카 자동차 렌터를 해줘? 아, 그럼 사야지. 자동차 렌트해 준다 그래서 했다. 아,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우리 텔레 형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오랜만에 하나 맞췄다 이게 지금. 호호하고 싶어서 호 아니 다시 떨어지면 또 살만해. 렌터카가 우리가 막 되게 이제 막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또 살펴보면. 그리고 그 AJ 렌터카가 SK그룹에 올려갔어. SK그룹이 이제 크잖아. 할 게 많아. SK그룹에 연관돼가지고 그거 다 이제 태원이 형이랑 다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영입! 참모진이 뛰어난 것 같아, SK. 어차피 태원이 형 만날 일은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태원이 형이 또 똑똑한 건 아니야. 그건 내가 절대 아닌 것 같아. 전혀 뭐 배우고 싶고, 막, 뭐 전혀 뭐 친해지고 싶은 생각 그런 건 없어, 태원이 형도. 서로 마찬가지인 거야. 참모진이 내가 볼 때 똑똑해. 선대 때부터 이제 했었던 그 라인 있잖아. 그게 똑똑해. 그래서 구조를 좀 잘 짜놨어. 이제 친인척들 중에서 좀 아닌 사람들만 빨리 이제, 내보내면 돼. 친인척들 중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막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데 이제 좀 진짜 잘하는 경영인들하고 오너 있고 경영인들이 이렇게 착착착 바뀌는 거. 그럼 오너는 이것만 하면 돼. 잘하는 사람만 딱 바뀌면 돼. 아 근데 오늘 진짜 오해하겠다. 칸컴 MDS AJ 렌터가 이거 사란 얘기 아니야 진짜로. 내가 언급한 뭔지 알지? 공매도. 아, 나 그거 한동안 이제 또 걔네들 어디 갔냐 또? 아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언급만 하면 폭락한다는. 아니 뭐가 폭락했어? 뭐가 폭락했냐고. 나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가도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어. 돌파하면 끝나. 서울 옥션 뭐냐 이마트 뭐 없어. 뭐 텔레 형들은 내가 이제 딱 막 이렇게 해주지 해가지고 많이 약복한 거 내가 아 지금 회사 이러니까 조금 더 버텨보자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뭐 방송에 나 옛날 거 내가 내 방송에 재밌더라고 보는데 뭐 다 구구절절 아주 그냥 처맞는 말만 했네. 근데 이거 장이 한 달 내내 좋아가지고 계속 좋을 것 같잖아. 지금 내가 볼 때 사람들도 그래. 이제 막 또 이제 가나 보다 막 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똑같아 여기서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또 좋아. 지금 내가 그래도 좀 차익실 조금씩 하고 있거든. 또 차익실 조금씩 해놓아서 지금 조금 생기잖아. 그럼 또 살 거 생기잖아. 모멘텀 있고 좀 싸면서 아직까지 좀 손 덜 탄 거 이런 것도 좀 차려가지고 좀 계속 사서 모으는 거지. 재산이 다 생각하고 이게 강남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상한가. 그래 오늘은 상한가로 마무리하자. 상한가!